소설은요, 그걸 특별히 배운 사람이 쓰는 게 아닙니다. 요즘은 디카시라는 게 나왔어요. 디카시. 디지털 카메라 포엠. 디카시는 우리가 이게 지금 핸드폰을 가지고 다니지 않습니까? 핸드폰. 이 안에 내장되어 있는 걸 디지털 카메라가 내장되어 있거든요. 핸드폰으로 찍던 여러분이 이런 카메라를 찍던 이게 찍어보이는 그게 이제 사진이 요즘은 제가 가지고 있는 그 S20 울트라가 1억 500만 화소입니다. 이거는 우리 지금 세계에서 나와 있는 어떤 카메라보다도 화소가 높아요. 중이 100배입니다. 100배 중. 그래서 어떤 거라도 이렇게 잘 나와요. 이런 걸 찍고. 근데 찍기 전에 이제 딕카시는 어떤 걸 쓰느냐 하면은 가다가 뭐 파도가 이렇게, 거의 파도가 이렇게 저 바위에 부딪히지 않습니까? 파도가 바위를 갈가먹고 있다. 이게 그런 시상이 떠올랐다고 생각하시면은요, 그걸 이제 그냥 바로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요즘은 그걸 보고 디지털 문자 언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핸드폰에 바로 이렇게 쓰는 걸 디지털 문자 언어라고 합니다. 지금 디지털 문자 언어 시대입니다. 그래서 손글씨를 쓰는 사람들은 OECD 회원국 중에서 손글씨 쓰는 사람들의 비율을 보니까 30%밖에 이제 안 되고 전부 다 컴퓨터나 이제 핸드폰으로 문자 생활을 해요. 그래서 디지털 멀티 언어 시대가 왔어요, 지금. 그래서 가시다가 뭐 나무가 이렇게 팔을 벌리고 있는데 우리 아버지처럼 그 자리에 서서 우리를 위해서 항상 이렇게 비바람을 맞아가면서 팔을 벌리고 저 서가 있다. 그러면 그걸 찍고 그걸 쓰고 됩니다. 그게 사진과 순간 떠오르는 어떤 시상을 결합하면 디카시가 돼요. 그 디카시라는 게 지금 나온 지가 2002년부터 나왔는데요. 우리나라에서 발언을 했습니다. 디카시가 우리나라에서 발언을 했는데 2002년부터 디카시라는 개념이 되는 그게 소개되기 시작했는데 그 디카시라는 것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그 이상옥 교수라는 사람입니다. 이상옥 교수라는 분인데 그분이 디카시라는 개념을 만들었어요. 그분은 경남 고성에 있습니다. 경남 고성 출신인데 그래 디카시라는 게 이거 사진을 찍고 바로 이렇게 현장성 있는 글을 이렇게 접목해서 인터넷에 올리는 이게 굉장히 지금 요즘 그 시대하고 맞아 떨어지니까 디카시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저한테 이 이름을 뭐라고 했으면 좋겠습니까 해서 디카로 찍었습니다. 디카시로 하자 해가지고 이제 디카시가 된 거예요. 그랬는데 그게 이제 시집이 나오고 이론서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이상옥 교수의 고향이 경남 고성이다 보니까 고성군에서 그때 군수가 앞으로 디카시가 되겠다 해가지고 이상옥 교수 당신 고향이니까 한국 디카시 연구소 건물을 이렇게 지어줄 거니까 여기서 디카시 운동을 하세요 해가지고 경남 고성 그 읍내에다가 디카시 그 연구소를 차렸어요. 그리고 행사하는데 1년에 뭐 3천만 원씩 이렇게 도와줬어요. 10년 도와줬어요. 근 4억 이상을 도와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디카시가 발음지가 경남 고성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디카시가 경남 고성이구나 하고 있었는데 그 이제 이상욱 교수가 제 후배입니다. 그래서 이상욱 교수가 이게 왔길래 뭐 이야기하는 중에 그리고 고성이 그 군이라서 디카시 이게 이렇게 붙이기가 좀 힘들지 않느냐 하니까 아, 이 교수님 내가 사실은 오늘 처음 고백하는데 디카시는 고향이 제주도입니다. 이라는 거예요. 디카시가 고향이 제주도. 무슨 말이냐 하니까 제주대학교 윤석상 그 국어 교육과 윤석상 교수님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1999년도에 한국 디지털 문화 도서관을 만들었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크게 교보문고에도 안 하고 역풍문고에서도 안 할 때 한국 디지털 문학 도서관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디카시라는 개념을 이상욱 교수가 실을 수 있도록 6개월 동안 실었어요. 디카시라는 걸. 그래가지고 거기 연재된 걸 가지고 시집도 내고 이제 이론서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디카시는 제주가 고향입니다. 제주대학교 거기에 서버가 있는 한국 디지털 문화 도서관에서 디카시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제주가 고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이 사람은 그러면은 진작 이야기를 해야지 당신 그 이야기를 안 했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그 윤석상 교수님 만나뵙고 하니까 이 제주가 고향인 거예요. 그래서 디카시라는 걸 이제 그 디카시 시인협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 디카시 시인협회도 있고 그 다음에 국경 없는 디카시회도 있고 디카시라는 개념이 지금 저 국어 사전에도 있고 고등학교 2학년 국어책에도 올라갔고 중학교 2학년 국어책에도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작년 6월 4일날 있었던 전국단위 고등학교 2학년 모의고사에 디카시 문제가 나왔어요. 출제가 되는 바람에 이제 고등학생들,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디카시를 안 배우면 안 돼요. 너무 쉬운 거예요, 디카시는. 이 그냥 일반 시나 소설이 클래식 음악이라면 디카시는 트로트 음악입니다. 대중가요와 비슷한 겁니다. 누구든 쓰고 찍을 수가 있어요. 디카시가 작품성을 논하는 게 아니고 현장성, 현장에서 생각나는 그걸 이렇게 접목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누구든지 이게 핸드폰만 있으시면은 다 디카시를 쓰실 수 있어요. 디카시 안 쓰셔도 됩니다. 그냥 그림 그려도 돼. 그림을 그리셔가지고 그냥 삐뚤삐뚤한 그런 손글씨가 지금은 이제 각광을 받습니다. 캘리그라피가 다른 게 아니에요. 손글씨라는 뜻이거든요. 삐뚤삐뚤 쓰신 그 그림 좋은 글이에요. 자기 글이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자기 글 그게 좋은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책을 내면은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제 지금까지는 문학이나 일반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고 지금부터 책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거는 이 부분은 기성 출판사나 인쇄소에서 들으면은 저를 많이 욕을 할 거예요.